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이 동해 지역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 가운데 동해 삼척만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인데요. 설립 예정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도교육청이 설득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동해시 부곡동 옛 남호초등학교 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곳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동해와 삼척 지역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300여 명 있지만 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 학생과 부모는 인근 강릉과 태백으로 2시간 넘게 통학해야 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0년 넘게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예산 264억 원도 확보했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육청이 최적지가 아니라 일하기 편한 곳을 골라 졸속 추진했다고 비판합니다. 교육청은 지난해까지는 삼화동 삼흥분교 자리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에 예산이 더 든다며 포기하고 2011년 폐교한 뒤 비어있는 남호초등학교 부지를 차선으로 택했습니다. 폐교 이후 인구 유출로 소가리를 하던 주민들은 학교를 없앨 때도 특수학교를 짓겠다 할 때도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이런 부하가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느 날 갑자기 여타 뭐 이런 거 다 생겨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걸 한다. 그 설명해야겠습니까 그게? 강원도교육청은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을 짓고 개방하겠다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 장소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공전돼서 여러 해가 거듭되고 있어요. 이젠 더 늦출 수 없는 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좀 이해하고 좀 공감하면서 가는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24일 동해에서 제3차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환입니다.